이제 한약의 장점이 이제 들어보니까 한 증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신에 좀 영향을 미쳐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물 치료가 갖고 있는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는 좀 설명드리긴 했지만 단계별 치료가 있다는 겁니다. 단계별 치료를 한다. 그리고 담적 부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약을 써서 차별화돼 있다. 셋째로는 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위장과 전신 기능을 강화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이 세 가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지만 책기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본인이 책기가 있는데 네. 책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명치가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이러면 내 문제 있구나 아는데 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환자분 취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 없어요. 소화 잘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근데 막상 진단해서 치료를 해보면 다음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기를 경증이든 중증이든 치료해 주는 게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 책기를 치료하더라도 그 전에 체한 것 때문에 생긴 담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화장애 그걸 제거를 해주는 단계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는 이 독소들이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죠. 네. 스며들면서 담적이 됐을 테니까 이 담적을 없애는 치료를 이런 단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위장에 있는 담독소는 전신질환을 유발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 어디냐면 그 심장과 간장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심장과 간장이 나빠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유성 실증은 기본적으로 위장만 나쁜 게 아니라 심장도 같이 악화됐기 때문에 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빠진 간장과 심장을 고쳐주고 또 간장과 심장을 강화시켜서 위장에 있는 담독소 치료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과 전신 증상을 개선시킬 뿐만 시키는 쪽으로 치료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위와 심장과 간장의 전신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질환을 받았다 그래서 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치료해 나가면서 고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들리지만 또 이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뭐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재발이 되고 하니까 참 어려운 치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위가 좀 안 좋고 장이 좀 안 좋고 그래서 평소에 그냥 생활이 좀 불편한 정도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되고 정말 생활이 어렵고 하는 심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지만 소화기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또는 그다음에 담적이 아주 심하다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심장이 아주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입원 치료나 아니면 좀 더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저희들 치료법이 그 약물 외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도다 있는 건가요, 뭔가가? 이게 점막에 독소가 많아서 굳어져 있는 독소가 많은 것을 이제 제거하면서 치료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에 화면 좀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 영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빨갛게 돼 있는 게 지금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아니요. 저거는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표현하는 거고요. 네네. 지금 영상에서 이제 위장 기관이 나오고 있는 독소가 제거되다 보니까 위장의 이제 기능이 좋아져서 혈액순환의 원활해진 모습을 이제 영상화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독소가 있다가 독소가 사라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첫 영상 아까 지나갔는데 첫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치료는 뭐하냐면 담적 음파장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음파 치료를 통해서 위장에 있는 굳어지고 덩어린 담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걸 통해서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나간 영상인데 약심요법이라고 나오거든요. 약심요법은 약화 침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독소를 없애는데 보시면 이게 담적 음파장 치료인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치료기라 초음파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위장관 심부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고 미대한 진동작을 주는 거죠. 이렇게 주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세포의 투과력과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성적으로 굳어지고 덩어려진 위장에 있는 담독소가 제거되면서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는 것 같이 초음파 진동을 주면서 치료하게 되면
물론 이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적극적 치료를 하다 보면 네. 보시는 것 같이 위와 대장과 소장이 독소가 되게 되면서 좋아지는데 환자분들 이걸 치료를 받으면서 되게 온열자극이기 때문에 편해서 치료받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아프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한 정도로 그렇죠.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네요. 담즙 약침요법입니다. 보면은 약과 치매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데 독소를 녹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제들을 경혈 부위나 이렇게 치료 부위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독소가 제거되면서 네. 좋아지는 거죠. 다음은 담즙 약뜸요법입니다. 뜸과 약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데 네. 독소를 녹이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이상의 약제를 쪄서 배 위에 올려놓죠. 올려놓으면 보신 것과 같이 온열 자극이 되면서 독소를 녹이는 약제가 흡수가 되면서 독소 녹이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걸 양상을 한 거고요. 네. 보시면 같이 위장 점막에 독소가 많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면서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 아까 온열 자극과 독소 제거약이 흡수가 되면서 독소가 제거되고 맑은 피가 흐르면서 정상 조직으로 바뀌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 치료하다 보면 이 은은한 약 냄새가 나면서 따뜻하기 네.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잠자는 경우도 많고요.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아픈 게 약침 치료겠네요. 아니요, 그게 아프지 않습니다. 아픈가요? 의외로 그게 아프지 네. 않아요. 이게 그게 아주 가늘기 때문에 네. 거의 못 느끼고요. 통증 느끼지 않도록 제대로 시술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평소에 고통을 받으시는 그거에 비하면은 다들 너무 편안한 치료네요. 치료가 고통스러우면 치료를 못 받죠. 한번 받으면 한 번은 참을 수 있는데 여러 번 참으라 그러면 힘들어요 가기가. 환자를 괴롭히면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선은 네. 초음파로 뭐 진동과 좀 따뜻하게 주면서 풀어주는 거, 그리고 약침을 경혈에 놔서도 풀어주는 거, 그리고 약뜸까지 이제 뭐 한약과 더불어서 좀 여러 가지 치료들을 복합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치료들을 받으셔서 좀 심하게 위장 질환을 갖고 계시다가 개선된 분들 어떻게 좀 개선되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37세 여자 환자시고요. 이건 외국에 있다 오신 분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 그 사진 하나 들고 오셨어요. 이제 젊은 여자분인데 결혼도 네. 안 하셨거든요. 배가 이렇게 남산만에서 오셨고. 배만요? 네, 배가 남산만에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도 자기가 찍은 사진도 병원에 찍은 사진도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 셀카도 찍고 막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배 나온 거 이렇게 찍어서 오는데. 그러니까 다른데 날씬하신데 배만 나오셨죠? 네, 굉장히 날씬한 분입니다, 원래. 근데 이분이 이제 싱가포르에 딱 오신 이유가 잘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또 치료하다가 또 안 돼서 저한테까지 오신 분인데 진단은 신경성 위장질환이나 영유성 시스템밖에 진단 못 받으셨는데 이분이 보시면 복부 팽만감, 복부 자결감, 명치답답 증상 위장 증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가슴 통증, 불안, 두근거림, 뭐 등 통증, 수면장애 정말 심한 상태로 오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잘 제대로 뭐 제대로 검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구매도 배만 나오니까 균형이 아닌가 해서 뭐 항생제도 굉장히 많이 투여를 했는데 별 효과를 못 보셔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답답하셨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분 이제 EAV 검사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다음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약도 쓰고 그다음에 그 담즙 음파장 치료나 약침이나 약뜸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심해서 입원해서 치료했던 환자시고 입원을 하셔가지고 예, 다음 화면 보시면 치료 후에 증상이 많이 개선되신 걸 보셨죠. EAV 수치가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런 증상도 같이 개선되셨던 분인데 이분은 입원 이후에도 외래로도 좀 다니셨던 분인데 치료 이후에는 배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훨씬 날씬했던 몸에 다 돌아오셨고 복부 자결감이 말이 그렇지 몸에 배에서 불나는 느낌 나면 잠도 못 자고 굉장히 느낌이군요. 뭐 찢어지는 느낌, 불나는 느낌이 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가스가 차면 이 가스가 차면 이게 장이 팽창을 하잖아요. 그럼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프죠. 예, 아플 수밖에 없고 컨디션 안 좋죠. 그렇게 안 좋은데 잠이 잘 올 리도 없고. 안 오죠. 그러다 보면은 또 독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심장에도 영향을 줘서 가슴 통증도 받고 많이 좋아지셔서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편지도 검사도 편지도 써주시고 그림도 주시고. 싱가포르 다시 잘 돌아가셨나요? 예, 가셨죠,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그럼 혹시 입원을 얼마나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신 거죠? 입원은 2주 정도 하셨고, 외래도 한 달 정도 다니셨다. 다니셨습니다. 다음 분은 이제 50대 여성분이시네요. 이분은 어떤 이분도 보시면, 뇌신경상에 특별한 진단을 못 받은 분이세요. 뭐, 신경성 위장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진단받았던 환자신데,
체중이 올 때 이미 8kg 정도 빠져 있었던 환자십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았던 환자신데 이분도 와서 그 EAV 검사했더니 네네. 굉장히 수치가 낮더라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치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적극적인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도 이번 치료 하셨던 환자시고요. 아. 다음 화면 보시면 EAV 수치도 개선되고 다음 화면 보실게요. 증상도 전반적으로 회복됐던 환자십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이 많이 좋아지셔서 본인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주변 분들도 같이 많이 소개해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시죠. 네. 본인이 잘 먹지도 못하고 체중 빠지고 이러면 여자분들은 날씬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아프면서 살 빠지면요. 못 견딥니다. 맞아요. 힘들고. 못 견딥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담적 한약과 아로마 소적 약침 치료 등을 통해서 좀 종합적인 치료로 이제 전신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좋아지는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사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